근데 어때요? 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네. 음악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고 사실 아마 지금까지도 싫어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음악 세상 음악을 안 좋아하세요. 세상 음악은 다 마귀 음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상 음악 하는 걸 안 좋아하시고 이제 찬송만 하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조정민 씨 이제 트로트나 성인 가요를 하시는데 어머님 좋아 네. 어때 많이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처음에는 사실 되게 많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기도도 작정 기도도 엄청 오래 하시고. 처음에 만났던 매니저분을 제가 대학교 축제 때 노래를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다음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어머나. 소속사에 들어가고 그때 200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조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었고 엄마도 그때 트로트 앨범 냈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피아노만 쳤던 애고 노래는 R&B를 하고 싶었던 아이가 시장이나 행사에서 되게 무대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트로트는 이렇게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눈웃음 막 치면서 막 살랑대는 그 뚜지 같은 되고.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 사장님께 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사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때 사장님께서도 저를 이해를 해주시고 너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뭐냐고 R&B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양동근 선배님과 그리고 프로듀서 선배님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R&B 앨범을 또 낼 수 있었어요 한 네 곡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못 나오게 됐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트로트로 다시 트로트로? 그러다가 제가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단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국민대에서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네,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음악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원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근데 가수의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동생한테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테니까 앞에서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몇 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어떤 그거를, 노래? 그때 뭐 You are the sunshine of my heart 이거랑 뭐 세월이 가면 뭐 옛날 노래들 커버곡들 그런 걸 올렸는데 그때 트로트 X라는 엠넷에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내 작가가 연락이 왔어요. 트로트X에 나와달라. 이런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지금 없으니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요? 이래서 이게 정말 그냥 촉으로 그냥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엄마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가보자 이렇게 돼서 나갔어요. 반응이 좋았죠? 작가님이 정말 광진구 고소영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앞에 계신 또 많은 프로듀서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서른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그때 당시 아들의 회사가 지금 저희 회사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정말 좋은 대표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셔서 또 만나게 됐죠. 참 곳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손길을 그러네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